오늘의 속담은 도토리 맛없다! 아니고 도토리 다람쥐한테나 주세요! 아니고 도토리 목사발 만들자! 도토리 키재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토리가 크지 않거든요. 아주 작거든요. 선생님 콧구멍 쳐라. 아주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끼를 잰다는 것을 속담으로 나타나는 거죠. 별로 측정할 가치가 없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나는 담배를 끊겠다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전기통 하겠다. 담배보다는 전자담배가 낫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끊는다는 명분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자담배에도 굉장히 나쁜 성분들이 일반 담배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후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전자담배도 나쁘고 담배도 나빠요.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는 피우다가 펑 터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전자담배가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고 수술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폭발의 가능성도, 그리고 전자담배니까 전기 통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든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나쁜가 도토리 키 재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전자담배 피우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거 피울 바에 그냥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